비가 좀 오고 그래서요 충남 보령에 있는 대학 허브랜드에 왔습니다. 네, 멀리 있는 조형물들이 엄청 많네요. 오우, 인공폭포가 아주 멋지게 지금 철갑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 비가 올 때 또 이제 오니까 또 눈치가 있습니다. 네, 분깡이라는데요. 옛날 간식도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만일 상당히 좀 이국적이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도 돌아가고 멋진 조명도 켜져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오셔서 사진 찍기도 좋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향수를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구만. 아, 이거 니리스 카페랍니다. 아, 향도 좋고요. 진짜 운치 있고 좋습니다. 아주. 아, 이거 아주. 정말 사진 찍기는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자, 연예인들끼리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기는 좋겠다. 아, 옛날 목욕탕을 리모델링했는가 보네. 행복한 우리 가족이랍니다. 달맞이꽃. 좌측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이고요. 우측은 내 인생 반짝반짝 빛나기 바라는 길이랍니다. 오우, 우리 꼬마들 오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이거. 네. 저 비도 그러니까요. 저 붕어가 지금 오늘 떠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좀 모산 미술관에 지금 왔습니다. 아유, 이거 딱 들어오니까 벽난로가 또 아주 또 인상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래들의 모습이라는. 돌 초상이랍니다. 꽃과 꽃 정리자가 양말을 이제 쪼그려 앉아 있을까요?